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P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오늘 같이 해볼 예제는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기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꽤나 복잡해 보이죠? 네. 왼쪽에 음표와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 기타 형태를 그리고요. 그리고 기타 형태 하단에 보시면은요. 축소된 상태로 형태에 맞게 이렇게 클리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 부분을 잘라낸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오브젝트와 겹치는 부분만 화면에 출력되도록 할수 있는 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새 도큐멘트를 만드시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출력물 참조하셔서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6, 하이트는 4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제시된 필 컬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하는데요. 타원에 적용된 필 컬러를 스트로크 컬러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이드로퍼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고요. 스톱 기능 이용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라운드 캡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시면은요. 위치 섬세하게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아크툴로 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툴은요, 드래그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홀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향 설정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액션 툴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곡선의 형태, 호와 그다음에 수직선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선의 속성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요,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컨트롤 C를 먼저 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두 개의 오브젝트는 이어서 그려지는 오브젝트에 맞춰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속성을 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라운드 캡 지정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 포인트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셔서 선을 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셔서 합쳐줍니다. 그리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배치하시고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복사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제가 되겠죠.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나머지 형태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드래그, 다시 Shift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속성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해줄게요. 자, 그리고 위쪽에 여러분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들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 선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만 늘려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오브젝트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요, 앞서 과정과 같이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시고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 쉬어툴을 사용해서 기울이기를 적용하겠습니다. 쉬어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쉬어 앵글은 20도를 설정할 거고요.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을 때 엑시스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허리젠탈을 지정해서 이렇게 기울이기를 적용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로 하단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립스 툴로 9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와 하이트를 각각 9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줄 텐데요. 화면과 같은 이 곡선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 그릴 때 여러분 연습 많이 해서 다 사용 가능하시죠? 네. 자, 이렇게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려진 형태 참조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완료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패스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린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의 속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20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12포인트를 설정을 합니다. C30이군요. 네. 설정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두께가 두꺼운 열린 패스를 보고 있는데요. 자, 변형을 하기 위해서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가 아니고 아웃라인 스트로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된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모양을 더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단의 고정점, 왼쪽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끔 점의 위치도 바꿔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핸들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바꿔주실 거고요. 위쪽에 그려놓은 정원과 함께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펜툴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서 겹쳐져 있는 부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린 형태와 밖에 이렇게 겹쳐지도록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과 선의 속성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역시 12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레인지에서 D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사용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사용하셔서 D로 보내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단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을 Alt Selection 툴로 선택을 하실 거고요.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방향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실 거고요. 이제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 주실 거고요. 여기에 11포인트 두께를 지정을 하고요. 앞서 작업한 내용과 같게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패스를 먼저 그린 다음에 패스의 두께는 11포인트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앞쪽에 또 하나의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또 하나의 열린 패스를 그리시고요. 여기도 11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서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의 끝부분을 한 지점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평균적인 점의 위치를 맞춰줄 때 쓰는 것입니다. 에버리지의 보스를 클릭하게 되면 허리젠탈과 버티컬 양방향 다, 즉 한 곳의 점의 평균 위치에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점에 모인 것처럼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오브젝트와 동일한 색상에 원을 그려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같이 하시고요. Shift 누르면 같이 선택되는 거 아시죠? 네.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 75%를 설정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에 바운딩 박스를 사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컬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정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지정된 색상 Y70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엑시스는 허리젠탈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들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8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출력 경계 참조해서 배치를 하실 거고요. 네,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 그리고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운디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요.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잘 만들어졌고요. 이젠 별을 그려서 입체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을 그려주는 도구는 스타 도구죠? 스타 툴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별의 형태가 그려질 거고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앵글 값도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의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펜툴을 사용해서 입체적인 모양이 되도록 오브젝트를 마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로 입체적인 형태가 되도록 하단에 3개의 오브젝트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의 형태가 맨 앞에 오도록 맨 뒤로 보내기를 할 겁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셔도 되고, 별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오브젝트를 각각 그리고 지정된 컬러를 보드 참조해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가 완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칼로 카피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 유니폼 130. 센터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각각의 색상을 바꿔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조하셔서 색상 지정이 끝나셨으면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기타 모양을 만들 텐데 기타의 바디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정해진 수치를 입력하고 파운을 그리겠습니다. 위스는 37, 하이트는 32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안내선 참조해서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겹치도록 배치할 건데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27, 하이트는 30, 코너 레디우스는 12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참조해서요,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허리센터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합니다. 자, 큰 형태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세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리고 조정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타원을 왼쪽에 겹치도록 그려서 배치를 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기타 바디 형태에 맞춰지도록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세로 안내선에 클릭을 합니다. Alt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클릭한 상태에서 선택된 타원을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뒤집듯이 배치해 주시고 이때 Alt와 Shift를 눌러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연습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려우시다면 기존에 사용했듯이 Alt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실 거고요. 상단에는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에서 화면과 같이 이제 둥근 사각형을 왼쪽 상단에 겹치도록 배치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자, 앞쪽에 배치된 3개의 오브젝트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점과 핸들 조정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고정점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이동해서 모양을 바꿔줍니다. 네,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모양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부분도 핸들을 조정을 해줄 거고요. 상단도 선택해서 핸들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핸들 조정해 주겠습니다. 고정점 클릭하시면 이렇게 핸들이 보입니다. 핸들을 선택해서 레그를 통해서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해서 기타의 바디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는 여러분 그라디언트 패널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앵글 값 나옵니다. 0도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색상 C, M, Y, K 각각 50, 50, 60, 20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여러분 그라디언트가 없는 부분을 추가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컬러 스탑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왼쪽과 동일한 색상을 지정을 할 텐데 여러분이 컬러 스타일의 색상이 동일할 때는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동일한 컬러 스타일의 색상이 이 드래그한 위치로 복제가 된다는 점 이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컬러 스타일은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색상에 대한 설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라디언트 적용된 이 바디 부분에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소된 복사본 만들어 보겠습니다. 축소란 말이 나왔을 땐 스케일 툴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균일한 거리만큼 이동해서 축소를 해주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입니다. 이동 거리를 입력해서 축소 또는 복사 확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 옵셋은 마이너스 1.5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축소된 복사본이 생기겠죠. 네, 여기에 그라디언트 편집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적용된 그라디언트는요. 왼쪽 클러스터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 로케이션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된 경우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더 폼포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펙트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정확한 색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 저장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쪽 오브젝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렉탱글 툴로요.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 하는 동안 키보드의 아래쪽, 위쪽 방향키 이용해서 둥근 정도에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려놓은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안쪽 모서리에 있는 동그란 점을 안팎으로 드래그해서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록만 있는 상태의 둥근 사각형을 그려줬습니다. 세부 설정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중앙에서부터 다시 크기가 작은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필 컬러가 검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 또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크기 또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사용하게 되면 모서리 둥근 정도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택되었을 때이 동그란 점이 모퉁이에 있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코너 레디우스 값을 여러분이 설정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하실 때는 선택 도구일 때 Al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셔서 복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제가 되겠습니다. 눌러주는 시점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이에 둥근 사각형을 두개 그려서 색상을 지정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둥근 사각형 그려서 배치를 할 텐데요. 출력형태 참조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진 오브젝트와 동일한 크기를 만들어 줄 때는 Alt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드래그 하셔서 복제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대화 상자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렸죠? 그 다음에 바로 클릭하시면요. 먼저 그려놨던 값들과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동일한 크기의 둥근 사각형을 똑같이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둥근 사각형을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엘립스 툴로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정원을 그려서 필 컬러 K10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보다 이제 이 원보다 더큰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보다 더큰 정원을 그려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 결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하는 명령,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좀 맞춰줄게요. 조정을 해주시고.
Shift를 누른 채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선택으로 전환을 했죠. 그 다음에 Alt 눌러주면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때 복제하고자 하는 위치, 복사하고자 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는 여러분 원활하게 복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6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축소한 후에 자, 위치를 보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기타의 헤드와 넥 모양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펜 툴로 화면과 같이 닫힌 패스를 그리시는데요. 직선형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고정점, 개수, 위치 보시면서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 해서 0.7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요. 오브젝트에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해서 이펙트가 적용된 모양 그대로 윤곽선이 똑같이 확장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에서 라운드 코너스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선택툴로 핸들로 그린 후에 컨트롤 키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안쪽에 이렇게 둥근 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선택되어 있을 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모두에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꺾인 정도에 따라서 정도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부분에 한해서만 둥근 정도를 또 달리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한 번에 적용을 하실 때는 셀렉션 둘러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한꺼번에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할 때는요, Extend Appearance는 필요가 없겠죠. 네. 적용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색상이 화면에 있는 이미 작업된 오브젝트와 동일하다면 선택됐을 때 이 아이드로퍼를 사용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동일한 색상이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 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3단 오브젝트를 마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운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점, 중간에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패스 모양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상태 바뀐 거 확인되시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키보드 방향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겹쳐지도록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정렬을 맞춰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트 클릭을 해주시면 합치기가 가능하겠죠. 엘립스 툴로 장음을 그리겠습니다.
쉬프트 누른 채 들어가시면 정원 그려지고요. 이때도요, 여러분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시는 겁니다. 정원을 옆에다 그렸고요. 동일한 색상을 집어넣어.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상단의 정렬을 하겠습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버티컬 얼라인 탑을 지정을 해주시면 상단에 지정이 될 거고요.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여러분 블렌드라는 걸 사용해서 중간 오브젝트를 채워넣기를 할 겁니다. 물론 동일한 오브젝트가 반복이 될 때는 복사한 후에, 이동하면서 복사한 후에 컨트롤 D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 블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블렌드는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의 중간 과정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브젝트가 두 개가 따로 있을 때는요,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 하단에다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여줄까요? 자,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Shift 누른 채 드래그하시면 크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출력된 결과 확인하시면서 크기 조정도 해주실 거고요. 그룹된 오브젝트를 컨트롤 Alt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그룹을 Shift도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Make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중간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그룹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룹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중간 단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요, 블렌드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렌드는요, 1급의 마지막 문제에서 여러분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중간 과정 오브젝트 생성할 때 블렌드 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블렌드 옵션이 뜨겠고요. 여기에서 스텝, 중간을 채워주는 스텝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설정이 좀 다르게 나왔다 라고 하시면 이 블렌드 옵션을 띄우셔서 중간 채워주는 스페이싱의 스텝을 3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Y를 한번 해서 보시면은요, 실제로 중간 오브젝트는 보여지지 않고요. 이렇게 연결된 선 중간에 배치된 거예요. 컨트롤 Y를 했을 때만 보이는 겁니다. 고로 중간의 오브젝트가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에 Expand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언그룹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그룹 설정을 해주시면, 자, 이 블렌드된 오브젝트도요, 여러분 그룹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그룹이라는 걸 해줬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한꺼번에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언그룹 지정을 했고요. 다시 한번 언그룹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설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이 좌우 오브젝트, 이 그룹도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다섯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레인지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이 겹친 부분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순서가 정돈이 되게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드와 바디 부분을 연결하는 중간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려서 중간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을 설정을 할 거고요.
클릭할 남한 키 맵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후에도요, 그 면적 크기를 조정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할 거고요. 스케일 툴로 이 부분만 좀 밖으로 확장이 되게끔 해줄 겁니다. 스케일 툴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텍스트가 변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배치된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로 휠 컬러는 흰색을 지정하시고요. 자, 클릭합니다.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시면 수직 수평선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올려놓고 펜 옆에 동그라미 떴을 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받침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다 해주시고요. 받침 패스를 하면 크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으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 하는 방향으로 복제가 되겠죠? 자, 마우스에서 손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복제된 하단 오브젝트에 바운딩 박스 상단 중간점을 잡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높이만 축소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높이만 축소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중간에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오브젝트, 하단 오브젝트는 높이가 다른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이 써서 작업한 것처럼 블렌드 툴을 사용해서 중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간 단계 8단계로 적용을 해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Shift 눌러서 선택 도구로 Shift를 눌러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블렌드의 메이크. 네.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채워지죠? 그죠? 단계를 8단계만 채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블렌드 옵션에서요. 물론 오브젝트 블렌드에 블렌드 옵션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의 옵션을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싱 중간 단계를 채우는 거를 스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23개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8로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중간 단계, 점진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바뀌는 오브젝트가 8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OK를 눌러줍니다.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익스펜드로 실지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실제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중간의 단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를 지정을 하실 때는요, 이런 식으로 블렌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작업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실 거고요. 자, 블렌드 오브젝트도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합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 전환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요, 위치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는 선택을 각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오브젝트 배치해 놓고요. 아래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들도 아래로 배치를 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치가 끝났으면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줄을 만들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직선을 그리시면 편리하겠죠? 네. 자, 상단에서 랩에서 하단으로 직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선의 속성 스트로크 패널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50에 1포인트 지정을 해주시고요. 끝부분은 라운드 캡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선은요. 두 개의 선을 같이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블렌드를 사용해서 중간 오브젝트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 지정하시고요. 블렌드 단계, 중간 단계는 3단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하는 익스팬드를 적용합니다. 블렌드 적용했으니까 이곳에서 익스팬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블렌드 된 오브젝트는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 전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선의 끝부분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정렬을 해줄 거예요. 네. 평균의 위치에 정렬을 해준다는 얘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호리젠탈 클릭하시고요. 에버리지 허리젠탈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고요. ESC를 눌러서 자,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정원 선택하셔서요. 어레인지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어색하게 되어 있는 이 선들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Y를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너무 정확하게 겹쳐져서 선택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오브젝트는 락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 누르시고 락의 셀렉션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정원에 방해 없이 이렇게 선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락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락을 해제를 해주셔야지 다른 명령 지정하실 때 같이 이동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레인지도 같이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기타 바디 부분에 문자를 입력하고 회전하는 방법을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문자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캐릭터 패널이 열립니다. 물론 프로퍼티스의 하단 캐릭터 부분에서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시된 속성을 지정을 해줍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폰트 이름 TIM 입력하면 완성형으로 하단에 제시된 거 확인되시죠? Times New Roman Bold Italic입니다. 네. 그래서 엔터 쳐주시고요. 자, 여기에 크기
R 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렉트릭 기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색상은요 흰색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감춰줍니다. 자, 그리고요 로테이트 툴로요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하고요. 글자를 회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기타 바디의 왼쪽 부분에 맞춰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실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네, 바디 부분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고요. 이펙트, 그림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작업해 놓은 왼쪽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합니다. 자, 선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9위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붙여넣기 할 때는 현재 작업 중인 화면 중앙에 붙여넣기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유니폼 5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타의 바디 하단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밖으로 튀어나간 부분의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주는데 물론 여러분이 디바이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바디 부분의 안쪽 오브젝트 즉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실 거고요.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는 Paste in Front 컨트롤 F를 눌러서 앞으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 붙여넣은 입체별 오브젝트 그룹보다는 뒤쪽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주냐면 여러분 지금 축소해서 배치한 입체별을 포함한 오브젝트가 맨 앞에 있는 상태죠. 이것보다 맨 앞으로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선택된 오브젝트 중에 맨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와 면이 겹치는 오브젝트가 화면상에 보이고 그 외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되는 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네. 마스크 역할을 해준 오브젝트가 맨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기타의 바디 부분의 오브젝트입니다. 를 눌러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축소해서 배치한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합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숫자 7이고요. 오브젝트에 메뉴 눌러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자, 마스크된 오브젝트 편집하실 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역할을 했던 이 기타의 바디 부분의 오브젝트는 색상을 한번 보시면요. 필 컬러, 스트로 컬러가 다 투명으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속성은 투명이 되면서 이 오브젝트에 겹치는 부분만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자, 더블 클릭해서 이 그룹으로 지정된 오브젝트 선택을 다시 하시고 위치도 맞춰주실 거고요. 회전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해서 마이너스 15도를 지정하고 회전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페시티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페어런스의 오페시티 70%를 지정을 하고 ES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림자 효과 적용할 텐데요. 그림자 효과 적용하실 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룹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룹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제각각의 오브젝트에 그림자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림자 적용하시다가 오브젝트가 많았을 때는 다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반드시 저장 먼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무엇을요? 데이터 오브젝트 전체를 그룹 지정할 겁니다.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 적용할 건데요. 드랍 섀도우는 이펙트에 있죠. 자, 이펙트 메뉴 클릭해도 되고요. 프로퍼티스를 보시면요,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속성에 FX가 있습니다. 자, FX는 보통 이펙트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자, FX 누르시고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를 클릭하고 여기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서 XY 옵셋 2mm 지정할 거고요. 블러는 1mm를 설정할 겁니다. 이 수치에 대한 정확한 값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 적용하실 땐 출력 형태 잘 보시고요. 미리 보기 체크해놓은 상태에서 이 수치 조정하셔서 최대한 근접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작업 완료하셨고요. 작업이 다 진행되고 나면 메뉴에서 안내선 가리기 컨트롤 세미콜론 단축키 누르셔서 안내선 가리기 하시고요. 손 도구 핸드툴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 전체에 맞춰서 배치하신 후에 레이아웃 다시 지정해야 되는 부분 있나, 그리고 작업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나 살펴보신 후에 최종적인 저장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